제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변 대표님,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내부가. 먼저 그 행안위 청문회 보셨죠? 뭐 다는 못 보셨겠지만. 저는 뭐 다는 못 보고요. 네. 예, 예. 그 보시고 나서 이건 좀 제 느낌은 박정은 대령 때 청문회하고 좀 유사한데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정말. 사실은 국제적인 범죄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폭발력이 크죠. 그죠. 예. 이거 밝혀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세관, 경찰, 검찰, 용산, 이종호 다 등장해요. 저게 완전히. 지금 사실은 네. 박정은 대령 사건도 결국에는 누가 로비를 했는지는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수사가 아니고서는 단순한 국회 질의만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자체로 중차대한 국제 범죄여서 저건 특검이 아니고는 저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본래 그렇게 들어오는 게 뭐 금괴도 있고요. 그림 이런 것들도 사실상 세관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네. 이게 진짜랍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뭐 탈세나 뭐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인데 마약은 다르죠. 다르죠. 마약은 이거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마약 유통책들은 사용이나 현장 사살이 가능한데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가장 중범죄 중에 중범죄죠.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니들 조심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니까. 예전에 미국은 저 파나마의 노리가 대통령이 마약 유통한다는 가지고 체포해버렸잖아요. 그냥. 맞아. 남은 나라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이 제대로 국정조사 들어가겠다고. 사실은. 참,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상 못해서 그런데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한 짓이. 네. 파나마의 노리가랑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밀매업자들하고 정부의 그 담당이나 그리고 권력자들 유착이 돼가지고 파나마에 있는 그 마약을 중남미하고 미국에 갖다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걸 안 잡는 거야 노리가가. 그 당연히 이제 그 미국은 그 대통령을 체포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건 말레이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범아시아 유통되는 마약을 한국이 세관이 같이 유착해서 들여오고 이거를 수사를 만약에 윤석열이 막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요. 네. 주한미군이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네. 평택에도 그게 가는 거 아니야? 평택에도 그게 뭐 횟수도 다 못했더라고. 그거는 국제법상으로는 마약범죄는 다 이건 체포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파나마 노리가 대표에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여서 네. 저는 윤석열이 이 맨날 밀실에서 증거만 조작해서 이걸 뭔지 모르는 게 석유하고 마약이에요. 이 두 개를 자꾸 건들잖아요. 그 동해 석유 개발 그것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시추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꾸 원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러면 석유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장 가격을 흔든다거나 마약 쪽에 들어가면은 사살될 수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의문사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부분 석유 문제에 걸려있는 것들입니다. 그날도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 갑자기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있다가 뛰어와갖고 10시에 10시에 딱 뭐 140만 배럴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조용해.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 그 이상한 미국 그 누구죠? 브라질 사람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브레유 들어와갖고 네. 떠돌다가 또 나가버리고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 뒤에서 장난치는 거 위증교사나 뭐 증거주죠. 이거 마약이나 석유 쪽 갔다가는 진짜 골로 갑니다 진짜. 여기 검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부지검 해서.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영장 잘 나오던 영장이 갑자기 이 브리핑 나가고 한 다음에 MBC에서 뉴스 나간 다음에 6번을 다 기각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 합작품이야 다 이게.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꺼리낌이 없잖아. 예, 그냥 무슨 뭐 임성근 사단장 뭐 승진 한번 해주겠다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어제 이제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뭐 예상했었지만 이 검찰에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의 법사위 뭐 저 누구죠? 뭐 김승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서 1112호실이 그날 출장 기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김영철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가 집어낸 겁니다. 장시호와 김영철의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부터 해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하여튼 그 청문회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걸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지금 그 장시호 녹취록은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막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가 장시호 녹취록과 그 제보자 간에서 나왔던 얘기고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이 확인한 네. 내용인데 예. 서울구치소에서 일요일날 검찰에 출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요일날 이 서울구치소는 조도관들이 다 쉬어요.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찰까지. 그, 아. 만약에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면회가 안 되죠, 아예. 일요일은 아예 변호사고 뭐고 아예 일반 면회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일요일은 그 교도관들이 그냥 한두 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네. 운동도 안 시킵니다. 왜? 운동 한번 가려면은 교도관들이 와서 끌고 그렇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요. 변대표 한번 들어갔다 아, 조사탔잖아요. 잘 아시고. 일요일은 검찰에서 불러도 서울구치소가 못 데려가요. 근데 데려갔단 말입니다. 문제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날이 장시호 아들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파티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특혜죠. 어마어마한 특혜죠. 예. 생일 파티를 왜 갑자기 해준 거예요, 그때? 장시호한테 네가 이제 위증 잘 해주면 너 구속 안 시켜줄게 했는데 1심 때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하면서 네. 그럼 법원이 되게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때리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거는 장시호 범죄가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 1년 6개월인데 3년을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구속이 됐어요. 어허. 장시호가 얼마나 그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위로 파티를 해준 거예요. 뭐 김영철이었겠죠? 누구였을까? 근데 저는 이 김영철과의 그런 뭐 불륜 관계를 제외하면요. 예. 전체적으로 장시호의 위증교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예, 예, 예. 김영철 따위가 그렇게 할 예. 수가 없어요. 위증의 그런 스케일이 커요, 너무. 지금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세관 연료 사건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그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수사본부를 만들어요. 경찰, 관세청, 검찰. 근데 사실상 이번에 청문회에서 들어간 세관 연료 사건도 보면은 이 세 기관이 합동하거든. 그것을 세관 빼라의 작전을 이 세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용산이 위에 나오고. 한동훈이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한동훈은 지금 그 세관 청문회나 김영철 청문회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뭐 하고 근데 지금 네. 많이 걸려들어서 네. 어제 또 이제 청남동 술자리 아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막 보도가 나오던데 결정적인 이 첼리스트 증인이 나와서 네. 마지막 이 증인 신문을 하고 이제 결심이 끝나고 10월 16일 날 이제 선고가 네. 나오긴 했는데 첼리스트가 나와서 말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한동훈이가 와서 동백꽃 아가씨를 부르고 뭐 다 떠들었는데 거짓말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일단 남자친구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 그것도 통화로 거의 2시간 가까이 왜 거짓말을 하냐? 네.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남자친구가 무섭다고 2시간 동안 왜 전화로 거짓말을 합니까? 무서우면 전화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뒤로 계속 이 물어보는 질문에 첼리스트는 논리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런 경우는 이제 이른바 법정에서는 증언의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봤다라는 것도 신뢰성이 없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신뢰성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배척이에요. 이 사람 빼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뭘로 가는 거냐? 물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원래 계속 한동안 요구한 거는 네. 너 그날에 이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증거를 내라. 이게 입증 책임이라는 게요. 너 예를 들면 너 한 달 동안 여기 오지 않았던 거를 한번 입증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네. 하루 정도는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면 한동훈이 충분히 그날 내가 그 청담동 술자리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원은. 그렇죠. 더군다나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법무장관의 차량 기록, 네. 예, 예. 법무장관의 업무 일지 등등 네. 다 있지 않냐. 안 제출을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오늘까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되면 네. 부인 진술서라도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CCTV라도 있었던지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이거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우리 뭐 유 박사님이나 변호사한테 요구해도 그렇지. 하루 정도면은 내가 여기 안 있고 있었다는 거 입증해야지.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있다. 1년 동안. 예를 들면 이세창이라는 자, 네. 이 술자리를 주소했던 자는 그날 나는
밤 10시에 영등포에 있었다는 핸드폰 위치 기록을 제출했어요. 청담동 갔었다. 근데 이게 조작된 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내일 되면은 일반인 이세창도 네. 핸드폰으로 자기는 영등포 있다는 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조작이긴 하지만. 한동훈이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법무장관은 제가. 그 가을 정도에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10월 16일 날 나옵니다. 10월 16일 날. 네. 그래서 어제 뭐 체리스트 직원은 너무 중앙부원에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원래부터 법원은 물증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유탐사 승소가 확실하죠. 아, 그 한동훈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한동훈 뭐 대표된 다음에 조용해요. 하기 전에는 뭐 수평적인 관계 뭐 대통령실하고 뭐 제3자 특검법 얘기하고 뭐 어? 저 민생이 어떻다 떠들었는데 뭐 한마디도 그러니까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이 사기꾼들의 수준이 네. 전두환 노태우만도 못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아... 네. 똑같은 사기꾼들인데 네.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는 전두환의 용인하에서 노태우가 사기칠 수 있는 여진 줬는데 안 주는 거야 윤석열이 전혀. 아예. 전혀 안 주는 거고 한동훈도 한계가 있고 윤석열과 범죄가 뭐 너무 많이 얽혀있고 자기 범죄 얽혀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네. 만약에 사실 한동훈이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범 보수 진영에서 광복회와 이 범 정, 이 정의 보수하고 붙어 있는 권국이나 친일 문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한동훈은 저 뒤에 이 좌파들이 있으니까 네. 변절 좌파들이 진중권이나 김경률이 이쪽 올드나 뉴라이트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광복회 쪽의 편을 들어서 칠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 그 왜 그러냐면 뒤에 또 신지호가 있더만. 아 신지호. 네, 신지호 뉴라이트가 있으면서 신지호가 먼저 광복회를 공격해버리니까 한동훈은 그 기회도 놓쳤죠. 아 그러면 윤석열에게 광복회란 한번 오늘 나오셨으니까 시간 좀 많이 있으니까 보수층 한번 분석을 좀 해봐요, 변희재 대표님. 지금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이게 지금 보수로 가기 전에. 네. 보수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윤석열의 문제인데. 예.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과거 현대사에 대한 좌든 우든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입장이 없는 사람, 입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기 때문에 광복회 이종찬을 쓴 거고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을 쓴 겁니다. 그래왔지 양쪽 다. 입장이 있었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어떻게 정리했겠죠. 예를 그렇지.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이 문제로 인사가 충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명박은 주로 뉴라이트 썼고 박근혜 올드라이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극단에 그게 있는 사람을 써놓고. 네.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너의 입장이 뭐냐. 윤석열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걸 왜 물어보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는 네. 자기 친한 친구 아버지 하나 자리 하나 챙겨준 거고 아... 뉴라이트들이 달라니까 하나 챙겨준 거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거예요. 아... 이 윤석열의 친일 외교와 네. 윤석열의 과거사 인식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과거사 인식은 없어요. 자기 말대로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고 친일 외교는 바이든 기시다가 구축한 이른바 이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려고 그냥 김태우가 끌고 가가지고 와. 한마디로 강자라고 보이는 바이든 기시다에 줄 선 것뿐이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자기가 연구를 해서 식민지 근대론에 빠져가지고 일본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론 책 한 권 읽어봤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강제하게. 그냥. 마치 검찰 때 출세하려고 자기 강자들인 박영수한테 갖다 바치듯이 네. 그런 짓을 한 거니까 윤석열은 그냥 백지다. 아. 그럼 한동훈은 뭐 있겠어요? 한동훈은 뭐예요? 없죠, 한동훈. 한동훈도 없죠. 없어요? 없으니까 뒤엉켰어요. 뒤엉킨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입도 못 열잖아요. 둘 다 입도 못 열잖아요. 다만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저는 뉴라이트의 이 기조는 김태우가 다 주도하기 때문에 김태우가. 이종찬 회장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 세력을 이제 김태우 라뉴라이트가 쫓아내는 이제 흐름이 된 거죠. 그 앞장선 게 신지호예요. 신지호는 그걸 판단하고 예, 앞장선 거죠. 뉴라이트가 대사가 되니까. 신지호가 머리가 빠르고. 그리고 한동훈한테도 이게 대사다 그랬을 때. 근데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중권 김경준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주장하는. 입 딱 물고 있잖아요. 진중권 김경준 지금. 네.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네, 네. 김태호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인가 뭐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일본 외교 안보 정책. 그 사람은 일본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그게요, 원래 국제적으로요. 예. 예를 들면은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소련을 연구했다, 미국 그 당시 냉전 시대 때. 그렇지. 이렇게 되면요,
소련에 포섭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소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맞아. 어. 김태호가 일본 정부였다? 김태호 보니까 라인이 있어. 이명박 라인이 있어. 일본이 가만 놔둘까요? 일본도 정보원들이 있는데 네.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한국에서 일본을 연구한 사람을 대일 정책을 쓰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자문을 드는 관계까지 되는데 지금 김태호는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아. 이런 경우는 포섭이 돼버리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광복회장 그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권에게 일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진회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한 말에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선 단체 아니에요. 실제로 길을 닦아준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계속 치고 나가더라고. 이 싸움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을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를 테고. 이게 지금 골마 터지고 있죠. 계속 골마 터져서. 양쪽 다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예. 뉴라이트에서도 윤석열을 버린다? 지금 현재는 뉴와 올드가 합쳐져서, 이제 광복회와의 싸움은 올드 뉴가 합쳐져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범보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 진짜. 다만, 이제, 뉴하고 올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네. 광복회랑 붙게 되면, 이건 뭐, 같이 힘을 합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광복회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각은 완전 달라요. 지금, 나는 광복회라는 데 이렇게 조사해 본 적 없는데, 이종찬 회장이 얘기하는 거랑, 네. 보수의 시각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이건 합치가 안 됩니다. 아니, 아, 그래요? 저는 뭐, 원래는, 1919년 임정하고 1948년 건국론은 일정 정도 논쟁도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올드라이트 입장에서는 임정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건국 48년도에 방점을 두는 거고 이쪽 우리가 볼 때 진보 쪽은 임정 쪽에 무게를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얘기가 돼요. 임정하고 이거 이거 근데 이종찬 회장은 대한제국을 건국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보수가 못 받아들이는 얘기야. 대한제국이라 그러면 대한제국 왕조인데 어떻게 공화국과 왕조가 같은 나라냐. 그래서 이종찬 회장과는 계속 이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사 논쟁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논쟁은 진영 바깥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한 진영에서 가보죠. 한 정권에서. 아, 내부에서 치고 네. 싸우는 거구나. 그러면 정도는 해줘야지 대통령이. 근데 무식하니까 정도는 못 하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죠.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해방 이후의 역사 논쟁에 잘 안 끼어들려 그래요. 근데 최소한 자기 진영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진영의 논리는. 윤석열은 아예 그렇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예,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종찬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보수 정권이라 그러면은. 근데 뭐. 근데 먼저 썼잖아요. 이종찬을 먼저 썼. 자기 친구의 아버지. 먼저 썼다니까. 먼저 썼으면 그쪽에 맞추던지. 윤석열의 인사 정책이라는 건 자기 친구, 친구하고 그냥 자기 친구 뭐 이런 사람이고 다 사적 네트워크예요. 야. 공적인 뭐 노선 인정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꼬여가는 거죠. 이제 너 먹고 떨어져. 너 옛날에 나 잘해줬어. 술 같이 먹었어. 그래 너 내 고등학교 선후배야. 너 나하고 고시 동기야. 뭐 그런 것만 다 이게. 근데 어쨌든 자 이러면은 광복회 사람들은 야 이 인간 이거 안 되겠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윤석열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 이래서 여론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막 TK에서 왕창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예. 여론조사 TK에서 그 뭡니까 저. 뭐 국힘이든지 윤석열이든지 뭐. 국힘도 많이 떨어지고 저기 저 지지율 그 리얼미터인가 거기 그나마 잘 나오는데 아니에요? 거기 TK에서도 4%인가 떨어졌어. 그 아마 이제 한동훈까지 겹쳐서 그럴 텐데 이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네. 이건 도저히 보수가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어느 순간에 보수가 이제 결단 내릴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뭐죠? 그 저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은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가 21%나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하고 좀 차이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벌어지죠. 한동훈의 경쟁력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약간 비슷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당대표 되면서 이제 수준이 드러나면서 떨어지면은 한동훈은 당대표를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윤석열 이전에 네. 한동훈 먼저 날릴 가능성 상당히 높죠. 이건 윤석열 쪽이 아니라 범보수 진영에서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도움되는 게. 이거 정기국회가 이제 시험 때가 되는데 정기국회 이전에 8월 달에
하여튼 저 10월 16일 날 청담동 술자리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김영철 청문회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네. 전광훈 쪽만이라도 예. 전광훈 쪽만이라도 너 네. 김영철 조작하고 청담동 술자리 이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치기 시작하면은 예. 그 정도만 해도 한동안 날아갈 판입니다. 근데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 그 북한 자꾸만 왜 건드리는 겁니까? 그거밖에 없나 할 일이? 네.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면 딱 국제사회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뭐 아무도 인정이 안 돼가지고요. 예. 다 뭐 그냥 무시 아니에요? 무시예요. 무시. 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국제적인 논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도 내부적으로 균열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변 대표님? 그렇죠. 네. 변 대표님이 이제 정리하시겠지만 나중에 보수 인사 26명이 국힘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청문회 기획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윤석열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 때 예. 뭐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세요. 제가 변희재가 참석을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장시호가 위증을 한 정확한 사례 증거를 제가 다 줬어요. 법사위원들 전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영철과 장시호가 생일 파티하고 불륜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 김영철의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은 중차대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자들이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해가지고 판결을 뒤틀었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태블릿 관련 진술은 장시호의 발언이 다 거짓말이라는 판결문을 제가 이제 네. 전달해 준 건데 청문회 오전부터 오후까지 갈 때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장동혁하고 유상범이 야 불륜했다 치자 이거야. 근데 도대체 이 둘이 그러면 어떤 위증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지 탄핵할 때도 조사할 거 아니냐. 끝까지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안 해요. 다 갖고 있었어요. 박지원 원장 갖고 있었으면 제가 줬고 김승원 원장 다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거 절대 꺼내지 말자. 태블릿 조작을 암시하는 건 절대 꺼내지 말자. 누군가 이거 찍어 눌러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이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니네가 만약 김영철 특검 제4팀의 조작 수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할 테면 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네. 야, 탄핵 끝났고 박근혜 조작 수사만 윤석열 아니냐 해 하면 되는데 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네. 어찌 보면은 이 김영철 청문회는 그러면은 이 윤석열 한동훈 특검 제4팀의 조작 수사 날조 문제를 은폐하는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여야가 다 안목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다 까라. 태블릿 조작뿐 아니라 그럼 박근혜를 뇌물죄 유죄를 만든 박근혜 집에 뭐 현찰 10억 있었다 이런 거 장시호 증언도 이거 위증 아니냐 다 해가지고 탄핵 때에서는 그거는 정치로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어쨌든 수사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보수 진영에서 치고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태블릿 조작 하나만 터트려줘도 보수의 상당수가 그 부분을 지지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 기반이 완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틀 만에 모았기 때문에 26명인데 네. 만약에 일주일 모았으면 제가 한 60, 70명 됐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로 보수에서는 이게 하필이면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그런 거지 박근혜 관련 수사 조작 날조 부분들은 보수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이 드러났을 때 보수 쪽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있을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막 물어봤어요. 정청래하고 박지원에게. 정청래 씨는 그러니까 대놓고 왜 변희재 증인 채택이 안 됐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거짓말하고 보는데 거짓말 이전에 저런 식의 답변한다는 얘기는 정청래 씨가 앞장서서 막진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요? 자기가 앞장서서 막았으면 정청래 스타일은 얘기할 텐데 저희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앞장서 막았냐 그러면은 박지원이라는 얘기인데 박지원 씨한테도 그 황기자 TV에 등등이 또 물어봤어요. 왜 변희재 증인 채택 안 했냐 했더니 여당과 협의해서 안 했다 그러는데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제가 까러 간다는데 이거를 여당하고 협의한다? 여당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청문회에 윤석열 범죄를 까겠다는 사람은 여당 다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최상병 청문회부터 김건희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예. 검사 청문회 뭐 하랍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따져 물어야 돼요. 변희재가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시호의 위증 자료 갖고 있었는데 누가 못 꺼내게 막았냐.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윤석열 검사들하고 거의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에서 둘 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의 이 조련할 조사를 빨리 밝혀가지고 쳐서 공세를 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박지원 전 총리는 지금 검사들한테 걸린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잘 보였잖아요. 검사들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제거해가지고 검사들한테 박수 받지 않았겠습니까? 박지원 전 총리는? 그러면 이 당의 대표이자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는 언제라도 검찰칼에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빨리 검찰들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무기를 뺏어가지고 네. 자기들이 검사들한테 아부 아첨하게 된 거리입니다. 이게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송 대표한테 나는 찬성했다. 아니 청문회까지 하는데 위증 조작 증거를 감춘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다만 자기가 선거를 뜨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당대표가 아니어서 그럼 이게 뭡니까? 당의 대표와 대권 주자가 하라는 거를 박지원 전 총리가 안 했다면 이거 항명이잖아요. 이거는 정봉주보다 정봉주 씨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박지원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께서 칼고 군 증거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자, 고생하시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예, 말씀 다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예,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우리 보내드리고, 우리 이상식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변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